쇠기랑 그 저희 공정품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미관상 많이 안, 좀 좋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가면 깨끗한 곳에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듯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서 작업자들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림과 적재하는 동선이 나눠지다 보니까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지게차를 좀 급하게 몰다 보면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미 조금 부서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선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게 아무래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외에서라도 이제 경각심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통해서 예, 지게차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사실 이전에는 약간 심사라든지 예,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 놓은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후침으로 해서 저희 시인성이라든지 그 용역에 대한 위험성도 확실하게 알수 있어서 좀더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라든지 이제 튀었을 때 화상이나 특히 눈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예, 주의시켜 줄수 있음을 통해서 저희 작업자들도 매우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는 차가 나온다든지 뭐 인증에 관련된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디자인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나 뭐 구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확실한 효과도 보았지만 그 이제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설비라든지 이제 근본적인 위험에 대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음에 진행된다면 조금 더큰 규모로 큰 규모로 조금 핀포인트라도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 일선이라든지 그 주위에가 많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뭐 포크가 벽을 박는다라든지 안전성의 위험도 좀 있었어요. 실제 주차 라인이 없다 보니까 여기 주차 라인이 생기고는 어디까지 정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 이제 그런 걸 작업자가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 예방이 많이 됐다. 그리고 사고 중에서 지게차 사고가 작년에 제일 많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지게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예방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렉이 없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많이 여기저기 이제 제품들을 놓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지게차가 움직이는 동선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작업자도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물량을 놔야 되는데 그걸 못 놓다 보니까 어디를 놔야 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동 동선에 의해서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추가 렉을 이제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위치에 놓음으로 인해서 공간 확보도 되고 지게차 이동 동선도 좀 원활히 안전하게 할수 있었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나서의 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쓰레기장이 더러울 때는 이게 더럽게 써요. 근데 맞아요. 깨끗한 장소에는 더 깨끗하게 하려고 버리지를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 이 안전 디자인도 하다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는 안 보이는 그냥 단순히 벽만 보였다가 어떤 안전이라든지 안전모를 써야 된다, 뭐 장갑을 끼워야 된다, 이걸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그 한문 쳐다봄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네, 안전장구를 착용한다든지 네. 생각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그런 점이 참 진짜 좋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 시각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또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네. 또 사람이 약간 회의해지는 면도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네. 실제 문제가 되는 공정 네. 이런 부위를 더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예, 그런 점.